저도 가장 처음 해요. 아까도 마주치는 눈빛 날 바라보는 너는 끝이 없는 사막의 나비 같아. 전 바로 혜연 누나한테 보냈죠. 저는 앞으로도 계속 혜연 누나를 선택할 것 같아요. 오~ 아~ 오~ 우리 연하남 좋아. 아~ 직진이에요 진짜. 형규 씨는 진짜 직진이에요. 형규 사랑해. 몸이 꼬여요. 안 변할 것 같아요. 몸이 꼬였대. 아니 간지러워서 몸이 꼬이지 않음? 하루만 여자로 태어나서 한번 만나보고 싶어. 아 나도. 아니 나 지금 간지 몸이 막 꼬여. 너무 좋아서? 아니 간지 없잖아요. 그래서 싫어? 아, 좋죠. 아, 좋은 거 좋은 감정. 좋죠 당연히. 멋있지. 누나 울지 마 이러는데. 근데 사실 혜연 씨가 아직 그 규민 씨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걸 아는 상태에서 직진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형규 씨도 막 엄청 신나고 막 설레고 그런 마음만 있는 건 아니니까. 혜연 씨의 마음을 또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만나서부터도 울지 말라고 위로해주고 낚시하러 갔을 때도 바다 보면서 울면 마음 아프다고 형규가 그렇게 얘기해주고 그게 너무 위로가 됐었거든요. 그날 하루 종일 진짜 힘든 사람이에요. 우리 이따 12시 반에 픽업 가기로 했어. 제가 갔다 올까요? 같이 가자. 뻔하지. 심심해가지고. 재밌어가지고.